뭐야? 안녕. 두 살 됐네. 내 이름은 금풍입니다. 저는 양조장에 오신 분들은 누구나 너무 좋습니다. 진짜? 야, 너 아무나 좋은 거야?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어? 야, 너 근데 예쁘기도 예쁘게 생겼구나. 들어갈게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, 들어오세요. 얘도 들어와, 우리. 네. 아, 그래요? 금풍이 들어와. 아, 실례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개구경하러 왔는데. 네. 얘가 금풍인가 봐요. 네, 제 양조장의 마스코트입니다. 마스코트예요? 네. 얘 어디 가지도 않고 밖에 있던데요? 네. 오, 신기하네. 저는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지만 술이라고 하면은 정말 팔도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좀 만나실 것 같은데. 네, 많이 들어오세요. 또 뭐 재밌는 일 없나요? 요즘 또 특히 강아지 데리고 오는 강아지를 데리고 와요. 네,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. 네. 여기 옆에 또 초등학교가 100년 정도 된 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있는 그 친구들이 얘를 너무 좋아해서 보고 싶다고 이렇게 뭐 제가 밥 먹으러 가거나 그러면은 저희 포스잇에다가 문 좀 열어달라. 얘 보고 싶다. 네, 금풍이 때문에 힐링이 된다. 아저씨 매일 금풍이 보러 온 학생인데요. 금풍이 좀 보여. 저 뒷면을 뒷면 참고 금풍이 덕분에 삶의 위로를 받아요. 너 잠깐 너 삶의 위로를 받지 초등학생도. 그 이후로 양조장 문을 잘 안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. 문 닫아놨더니 이걸 붙여놓고 왔더라고. 정말 너무 웃었어요. 이 친구 덕분에 삶의 위로를 받았다고 그래서. 잠깐만 양조장 앞에 자꾸 얼쩡얼쩡대면 안 되는데. 저희 10년 후에 고객이기 때문에 잘해드리고 있습니다. 엄마들이 야 나가지 마 이러면 어떡해요. 야 나 지금 보지 마. 근데 뭐 지역이 워낙 오래된 공간이다 보니까. 네.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이렇게 술로만 접근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. 초등학교 정도 때 그 반려동물하고 그 특별한 이 관계가 있으면 살면서 굉장히 따뜻한 뭐 손난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가슴에 두고 산다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마침 이 친구가 있어줘가지고 저 친구들한테는 거의 뭐 네. 초등학교 모든 아이들의 반려견이겠네요. 전 양조장에 처음 왔거든요. 네. 가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예 기억이 없는데 여기 양조장에서 개 키우는 곳이라고 하는 건 더 처음 본 것 같아요. 내가 어떻게 온 거예요? 원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? 아니요. 그건 아니고요. 양조장 앞에 네. 본인 스스로 와서 길을 잃고 이제 왔던 거를 아버님이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물 좀 주라고 했다가 그게 인연이 돼서 그냥 양조장에서 계속 금풍이가 돼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. 물 한 잔 주려 했는데 네, 완전 아기 때 와서 몇 개월 때 온 거예요? 병원 갔더니 그때가 한두 달 정도 됐을 때 온 거 아닌가? 기기만 했네? 네, 완전 아기였었어요. 근데 그 강아지가 여기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? 네. 우와. 그래서 그때는 또 되게 하얀색이었는데 양조장에 있으면서 점점 골드빛이 나고 있습니다.
아, 얘는 근데 아까도 보니까 어디 안 나갔다. 마실 같은 데도 안 갔다 와요? 어, 산책은 저랑 다니는데 그 계단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. 아, 그래요? 네. 그것도 신기하더라고. 저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. 그 계단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. 아, 그냥 안 내려가고? 근데 어렸을 때 한번 잠깐 차에 뭐 치이진 않았는데 아. 그런 좀 상황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. 아. 그 이후로는 뭐 거의 안 나가더라고요. 아이고야, 이렇게 겁 많은 애가 왜 네. 집에서 나와가지고 겁이 엄청 많아서 오. 그리고 금풍이가 몸이 되게 안 좋은 적이 한번 있어서 죽을 뻔한 그 아 얘가요? 예, 예. 산책하다가 네. 제가 여기 전등사 요 둘레길이 네. 있어서 네. 아침마다 한 시간씩 둘이 산책했었거든요. 어. 근데 제가 뭐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네. 그런 뭐 지식이라는 게 전혀 없었어요. 어. 뭐 어떤 뭐 예방 접종을 해야 되는지. 산책하는데 무슨 진드기가? 아 진드기. 네. 진드기가 물러서 어느 날부터 네. 이렇게 막 되게 활동적인 친구인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때 뭐 수혈까지 하고요. 바베시아. 네, 바베시아. 예. 바베시아 걸려서. 바베시아. 그래서 거의 저 세상 가는 거 이제 끄집어서 데리고 왔죠. 바베시아가 걸리면 이게 네.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. 네, 거의 뭐 그냥 어. 매일 이렇게 누워 있다시피 해서. 빈혈. 네, 빈혈 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때 병원 가녀 이후로 그 이후로 매일 출퇴근 같이 하고 있어요. 아, 아이고야, 그랬구나. 아 이제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네.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분리불안증이 되게 심해서 네. 뭐 침도 많이 흘리고요. 없으면 네. 아 떨어지면 네, 그러니까 저희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안 보이거나 제가 좀 많이 안 보이면 자꾸 막 뭘 다 물어뜯더라고요. 분리불안이다. 네, 그리고 본인 침을 너무 많이 흘려서 처음에 물인 줄 알았는데 심각하네. 훈련도 한번 받았어요. 아 그게 심해서. 네. 훈련사님 한번 오셨어요? 아시는 분한테 이제 연락드려서 한번 모셔서 훈련도 한번 받았는데 단시간에 한번 모아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시다고 저한테 몇 가지 방법을 좀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대로 하고 있는데 며칠은 좀 진짜로 뭐 정말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 이후로 뭐 또 진짜 쉬운 거가 있어요. 네. 우선은 얘가 줄을 안 메고 다니죠. 네 맞습니다. 근데 이 분리불안 연습을 아기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나이 먹어서 할 때는 네. 가장 먼저 도그 파킹이라고 그래서 네. 줄 메고 돌아다니시다가 네. 여기가 기둥이면 묶고 눈에 보이는 앞에 이렇게 있어요. 하다가 또 줄 메고 한 바퀴 쭉 돌아야 돼요. 여기를. 아... 여기를 왜 한 바퀴 쭉 돌아야 되냐면 얘가 자기가 어느 순간 어디 딱 묶였다 하면 보호자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여기 여기에 있나? 저기에 있나? 여기에 있나? 한번 다 살펴주는 거예요. 여기 아무것도 없지? 괜찮지? 여기 안전하지? 여기 뭐 다 온전히 있어? 한 번 보여주고 어딘가에 묶고 한두 발짝 떨어져서 뭐 일하시거나 네. 책 보시거나 이거 반복하면 나중에는요 잠깐 네. 있어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럼 화장실도 갔다 올 수 있게 돼요. 그러니까 줄을 안 먹고도요? 그럼요. 한 지금부터 연습하면은 한 세 달에서 길면 여섯 달 근데 가랑비에 저 옷이 젖는 듯 어느 날 갑자기 왜? 왜 쟤 안 지죠? 쟤 왜 안 주네? 어느 순간 딱 와요. 한번 해보세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도움이 될 겁니다. 네. 아니 그러면 저 아버님이 이거 하시는 거는 계속 보시면서 잘 그렇죠. 어렸을 때는 뭐 양주장에서 항상 뛰어놀았었고요. 여기서? 네. 근데 이제 애기니고 꼬맹이였으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좀 권리적 되니까 아, 그렇죠. 권리적 네, 되죠. 약간 그런 거 있었고요. 근데 네, 저희 아버님이 네. 오셨네요. 아버님 지금 안 보여. 아버님 촬영 중인데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네. 네 안녕하세요. 죄송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근데 이 뭐 언제까지 오셨어? 아니, 여기 저 양주장에서 개 키운다 그래서 궁금해서 왔어요. 아, 그랬어요? 잘 오셨어요. 아니, 술 만들면서 개를 키우나 해 가지고. 그런 건 아니지. 아버님 저기 저 아버님이 얘를 저 네, 이렇게 네, 데리고 왔다고. 네. 불편하진 않으셨어요? 괜찮으셨어요? 아니 내가 개를 좋아하니까 그런 건 못 느꼈죠.
아, 좋아하셨구나. 개를 좋아하니까. 개를 원래 좋아하셨어요? 개를 네. 젊었을 때부터 어. 개를 많이 키웠어요. 그래요? 큰 개만. 오. 큰 개를 이제 집에서도 많이 키워가지고 네. 개를 상당히 좋아했죠. 오. 아니 근데 저 처음에는 강아지 집에 데리고 오는 거 반대하셨다고 하던데? 음식을 이제 만드는 그런 사업장이니까 조금 꺼려했죠. 아. 꺼려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 강아지니까 그렇게 부담을 안 느끼더라고요. 조그만 강아지니까. 그리고 또 손님들이 아주 좋아해요. 아, 금풍이를? 네, 네.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여성 손님들이나 뭐 남자들이나 네. 오시면은 이 뭐 막걸리 이제 사러 와야 되는데 막걸리 사러 왔다 이해만 찾아. 금풍이 어디냐고. 금풍이 어디냐고. 금풍이 어디 가냐고. 네. 지가 사랑밖에 허는 것 같아요. 아. 네. 그 할머니하고 저 얘기 많이 하세요? 얘기는 많이 하죠.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얘기도 없다가 이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이놈 뭐 행동하는 거 보면 서로도 이제 얘기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. 원래 아버님 개가요 사람을 모이게 하는 힘이 있대요. 아. 그래서 다 각자 방에 있거나 떨어져 있는데 개가 한 마리 있으면 개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대요. 개하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래도 대화가 많아질 것 같아요. 그걸 확실해. 하나, 둘. 좋아. 나쁘지 않았어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쁜 강아지도 보고 진짜 귀한 구경했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진짜로 귀한 구경했어. 더 잘 만들어 가야 돼. 근데 여기 저 제 강아도 왔는데 또 볼 강아지 있어요? 요즘 어디 갈까요? 그 귀촌 하시는 그 마을이 좀 있는데 거기 가시면 강아지 키우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겠다. 네. 산문마을이라고 하니까 거기 한번 가보. 산문마을이라는. 산마을. 네. 가까운 데 있어요. 멀지 않아서. 네. 가보시면 아마 또 다양한 또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실 겁니다. 오늘 초대해서 감사하고 네, 강아지 감사합니다. 너무 잘 봤습니다. 그래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